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로 시작되는 야곱의 축복은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이러한 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준비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의 이름 유다의 뜻은 찬송, 감사라는 의미이지만 한 번도 찬송하고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죽게 될 위기에서 요셉을 살린 사람은 오히려 루벤이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자 앞장선 사람입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복을 받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로는 루벤이 이 복을 받아야지 유다가 복을 받는 일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며 부모 형제를 떠나 아둘람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두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로 창세기의 흑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런 유다가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이유는 창세기 44장에 기록된 요셉 앞에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며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자신이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그의 통곡하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준비한 일이 아니라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손에 질질 끌려왔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다윗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출현의 예언이며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 속에는 당연히 유다의 삶과 이름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온 우리들, 이제 통곡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이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복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질질 끌고 오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이제 목 놓아 울어봅시다.